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승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인벤티지 랩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벤티지 랩. 바이오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내용 아니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최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장기 지속형 약물 중독 치료제 비임상 결과 발표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동사는 언론을 통해 장기 지속형 약물 중독 치료제인 IVL, 그러니까 인벤티지 I, 그다음에 인의 I, 그다음에 벤티지의 V, 그 다음에 랩의 L, 그 다음 IVL입니다. 그 인벤티지 랩의 줄여서 IVL, 그 다음 IVL 3004의 비임상 결과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유럽 신경정신약리학회인 ECNP 2023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사는 오피오이드 중독에 대한 치료제로 개발 중인 날트렉손 1개월 장기 지속형 주사제인 IVL-3004에 대해 설치류 및 비설치를 대상으로 비임상 개발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설치를 이용한 효능 평가 시험인 항진통 평가계에서 모르핀에 대한 뚜렷한 작용 저해 효과를 확인했다. 그 효능은 혈중 농도가 유효 농도 수준 이상 유지되는 1개월간 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사의 김주희 대표는 약물 중독 치료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독 환자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면 약물의 복약 순응도 개선이 필수이고 한 번의 주사로 1개월 장기간 약물을 유지가 가능하다면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안정된 약효 발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비임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냥 저기 한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비임상이라는 거는 전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이란 거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 물론 임상 일상에는 이 약물을 먹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임상 일상이고, 임상 이상부터는 이게 실질적으로 효능이 있는지. 그러니까 1차는, 그러니까 임상 일상은 사람한테 부작용을 확인하는 거고, 임상 이상부터는 이게 이제 작용이 제대로 되는지, 어떤 데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임상 이상, 3상, 그걸 보는데, 그 전에, 임상 단계 전을 이제 전 임상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쥐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동물들로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비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완전 무슨 저기 한건 아니고, 전 임상 단계에서 확인했던 거를 발표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차트로 보시게 되면 주가를 한번 움직였습니다. 한번 움직였다가 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재료가 노출되면서 노출되기 전부터 이제 조금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다. 예, 그걸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상승 전에가 한 9,000원 정도 됐거든요. 오늘은 15,000원인데 9,000원에서 거의 한 3만 원까지 3배 이상이 올랐잖아요.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은 반납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예, 13,000원이 됐습니다. 13,000원의 지지대가 되겠고요. 자, 1차장 때는 15,500원 좀 애매하고, 그래서 13,000원, 1차장 때는 18,000원, 2차장 때는 22,000원, 3차장 때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3차장 때는 29,000원.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지대는 13,000원, 1차장 때 18,000원, 2차장 때 22,000원만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한달 동안 97,000주를 샀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언제부터일까요? 자,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예, 최근 4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한달 동안 23만 주를 팔았습니다. 지금 계속 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투 같은 경우는 현재 예,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시는 팔고 있고요. 연기금도 팔았다 지금 관망이고, 사모펀드만 지금 사고 있다. 네,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외국인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핸들링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 팔고 있잖아요. 투신도 팔고 있고, 연기금도 팔고 있고, 금주도 사는 기조도 안 보이고, 사모펀드만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데,
기관이 흔들림이 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이 흔들려고 하는데 현재 그나마 조금 사는 기조를 하기는 애매하지만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구간이다.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구간이지만 순매수로 또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 2.9%대,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좋습니다.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보는 이유 뭐다? 바로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25.08% 최대 주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경영 차원에서는 조금 지분율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늘려야겠다. 조금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중을 한 30%까지 맞춰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늘려야겠죠. 자, 무한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게 되면은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매출액은 5억, 19억, 37억. 영업이익은 계속 좀 적자 상태이고 당기순이익도 역시 적자 상태입니다. 뭐 바이오주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뭐 대박이 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힘든 고난의 시대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셀트리온처럼 예전에는 계속 적자했다가 막 흑자 돼가지고 대박 커진 회사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된 회사 상당히 많거든요. 바이오주는. 자, 분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에 37억 적자, 2분기에 54억 적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률 안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제로죠. 안 나오죠. 마이너스죠. 영업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EPS도 당연히 당기순이익 적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고요. BPS만 보게 되면 3,644원입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보게 되면은 3,515, PBR 한 4.5배 수준 되겠습니다. 5배 조금 안 되죠. 아무튼 4.5배든 5배든 싼 가격대는 아닙니다. 물론 바이오주를 밸류에이션 보고 투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 바이오주는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자, 임상을 1상, 2상, 3상 그러면서 라이선스 아웃 해가지고 그 돈이 대박 나면은 또다시 연구개발 또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박 터뜨리는 라이선스 아웃은 아직 없었지만은 관련돼가지고 또 나오게 되면은 실적은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개요로 들어갔습니다. 기업 개요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이 97%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라이선스 아웃 했나 보네요.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유상증자를 마지막 했던 게 2022년도 11월 달에 했었네요. 일반 공모를 했었고 104만 주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3자 배정. 아, 그런데 그렇습니다. 신규 상장은 2022년 11월 달에 했었네요. 작년 11월 달에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된 이전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규 상장주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자, 상장 이후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보호회수 물량이 해제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22일에 상장했기 때문에 올해 2023년 11월 22일쯤 되면은 보호회수 해제가 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11월 초나 중순부터 주주분이시라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주담한테. 주담 전화번호 여기 있을 겁니다. 주담 전화번호가 있나 없나 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자, IR 담당자, 주식 담당자, 줄여서 주담이라고 그러죠. 주담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냥 031로 되네요. 주담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꼭 물어보세요. 아, 우리 회사가 상장된 지 1년이 가까워지는데 혹시 보호애수 물량이 해제되는 물량이 있느냐? 있으면 언제 얼만큼이 나오느냐? 본인이 보셔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죠.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나오네. 그럼 조금 덜어내셨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가신 것도 방법이고. 근데 생각보다 보유수 물량이 없거나 아니면 보유수가 물량이 거의 없거나 얼마 안 되거나 그러면은 그냥 홀딩 하시는 거죠. 참고하시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는 없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 랩 오늘 종가 15,220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핸들링도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보지만은 현재까지는 외국인이 4거래 연속으로 순매수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만 순매수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은 트레이딩에서 순매수로 좋아진다,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1년 대비 2022년 그리고 2023년 올해도 계속 적자가 지속 중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장기 지속형 약물 중독 치료제
관련돼가지고 비임상 결과 발표를 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임상이라는 거는 전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쥐 같은 걸 해가지고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게 쥐하고 돼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쥐하고 돼지가 사람하고 조금 많이 유전자가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할 때 예, 쥐를 흰쥐죠. 보통 흰쥐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돼지한테 뭐 간을 해가지고 뭐 테스트한다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 쥐하고 돼지가 사람하고 많이 유전자가 비슷하답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32.5이기 때문에 과열권 70권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59.3이기 때문에 과열권 80권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근데 몰라요. 보조지표상으로는 차트 추세가 32.5이기 때문에 언제 사라겠다? 차트 추세는 30분에 사서 70분에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32.5이기 때문에 보조지표상으로는 지금 순매수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보조지표상 그렇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린저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28,000원, 하단은 1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단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다? 볼린저밴드가 더 밑으로 가거나 주가가 위로 올라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볼린저 밴드가 하단이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항대는 22,000원, 지지대는 1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계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인벤티지 랩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